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위드 유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자, 우리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을 전화 연결해서 이런저런 우체국 관련 이야기도 듣고, 자, 우리 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, 자, 이러한 이야기들 전해 듣고 있습니다. 뭐 우금 좀 비법 좀 없을까요? 만약 현직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거나, 또는 나는 뭐 이렇게 하니까 효과를 봤다거나, 뭐 이런 거 좀 권해주실 방법 없으세요? 무조건 반복한다고 외워지진 않는 것 같고, 내가 지금 우체국 창구에 앉아있다, 고객이 이걸 갖고 왔다, 우편 봉투를 갖고 왔다, 접수해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접수해야 될까, 이게 규격일까 규격일까,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. 아, 좀 업무로 연관시켜서 이제 상상을 해서 내용증명을 어느 분이 갖고 왔다, 그럼 내가 이거 내용증명을 처리해 드려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요건이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게 다 시험 내용이고, 시험 내용이 우리 현협에서 직접 일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, 거기에. 네. 상상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냥 저도 이론만 쭈르륵 하려고 하니까 정말 외워지지 않고,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힘들었던 부분이 많은데, 일을 해보니까 아, 이게 그거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제가 그냥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우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읽지 않고, 네, 출제자 관점에서 내가 출제자라면 뭘 어떻게 출제할까, 뭐 이제 이런, 네, 생각들을 하면서 주로 이제 뭐 숫자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, 네, 것들을 이제 출제자 관점에서 분석을 좀 해보면서 공부를 하셨단 말씀이죠? 네. 마지막 최종 정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저도 그 다음날 가져갈, 저도 정리를 하는 셈 치면서 내일 읽을 그런 쪽지 같은 거를 만들면서 이렇게 겸사겸사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멘탈 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? 공부할 때마다 한 1시간씩?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나가서 산책하고 하면서 이제 상상을 했어요. 그 우체국에서 일하는 모습 상상하고, 합격했던 모습 상상하고 이러면서 좀 달랬던 것 같아요, 그 힘든 기간을. 이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강직한 좀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서 울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, 혹시 수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울어보신 적도 있어요? 네, 많이 울었는데. 아, 그래요? 네, 우금 공부하면서 엄청 막막해서 많이 울고, 네, 많이 울었어요. 시험 다가오는 한 달에는 거의 보름 정도는 계속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유, 지금 통화하는 걸로 봐서 이제 당찬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, 아, 뭐 쉽게 네, 울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싶은데,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? 네, 다 똑같죠. 다 네, 똑같이 힘든데. 이거 도대체 막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해서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, 이제 이때쯤부터는 희한하게 또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나 하면 기억이, 네, 또 안 나요, 유독. 저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계속 그런 안 좋은 기억에 쌓이지 않으려고 저도 계속 마음을 다시 다잡았고, 모의고사 이런 것도 한 번씩 풀잖아요. 네. 그럴 때도 점수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점수여가지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더 자신감이 떨어졌었죠. 우리 그 봉투 모의고사 진행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나중에 뭐 공개하고 그랬는데, 혹시 성적이 상위권으로 굉장히 잘 나오셨나요? 아니면 그때까지만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였나요? 들쑥날쑥했어요. 뭐 1회는 잘 봤으면 2회는 되게 못 보고, 도대체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지? 도대체 내 실력이 왜 이러지?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 시점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모의고사 보고 나오는 점수 가지고 막 너무 막 그거에 이렇게 막 좌우하고, 네,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않는 게 굉장히 제 생각엔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 점수가 실제 뭐 내 시험장에서의 내 점수는 아니잖아요. 맞아요. 마지막으로 좀 저희 그 수강생분들, 후배분들에게 좀 용기 좀 주세요. 지금 많이 힘들어들하고 계세요. 시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,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니까 진짜 건강 관리도 정말 잘 하셔가지고, 그에 맞게 공부만 하시고, 진짜 앞만 보고 달리시고, 이번에 진짜 합격한다는 생각만 딱 가지시고, 좀 이기적으로라도 행동하셔야 이번에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,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하고 계신 공부 방법이 맞는 공부 방법이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자기를 믿고 그냥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. 결과가 어떻게 됐든 결국엔 다 행복하려고 하는 공부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남은 기간 불행하게 막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조마조마하지만 마시고, 그냥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나도 계속 잘할 거야, 난 될 거야, 이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시험이야, 이렇게 계속 자기를 다독다독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